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 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그리고 오디오 클립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사고로 인해서 조금 늦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다라고도 보장은 할 수가 없지만 저희가 프로페셔널하게 좀 더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실력이 성장하는 것처럼 방송 실력도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도록 하겠고요. 따끔한 질책의 말씀도 지금 댓글로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헤매게 되어 해드린 것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오늘 미국의 오미크론이 미국 대륙에 상륙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충격을 상당히 크게 받았고요. 그래서 충격과 공포에 빠진 시장이었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 장중 저점이 종가였습니다. 종가로 갈수록 계속해서 빠져나가면서 장이 끝마침을 했어요. 모든 종목들이 그랬고, 지수가 그랬고, 종가가 저가인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오미크론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긴 하겠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미크론만이냐 아닐걸 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공포감이 더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뭘까요? 맞은 데 또 맞았다라는 느낌? 아니면 놀랜 가슴이 또 놀랬다는 그런 느낌? 악재 위에 악재가 샌드위치로 더 덮여졌다는 얘기? 한계 상황에서 무게추가 하나 더 달렸다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오미크론 자체만으로 하락한 건 뭐 하루 이틀은 공포감으로 그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종가 저점까지 밀리는 데에는 역시나 연준 인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하원에 가서 증언을 한 게 있어요. 이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강력한 하락의 빌미를 제공했는데 거기에 오미크론이 붙어버리니까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테이퍼링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강력하게. 그러니까 오늘의 미국 시장 하락은 오미크론 더하기 테이퍼링 강화가 같이 붙으면서 시장을 짓눌렀다. 라는 거고요. 제 입장에서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제부터 미국은 테이퍼링 강화에 대한 해석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 테이퍼링 강화가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당분간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들은 이미 선반영을 한 나라들은 굳이 반영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은 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세게 붙는 기업들을 보면 주로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눈에 포착이 됩니다. 오늘도 오른 주식들이 있는데요. 램 리서치, KLA 덴코죠. ASML 이런 것들이 오늘 상승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요? 네, 이런 것들은 바로 반도체 기업들이죠.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에요. 미국의 테일러 씨의 삼성전자가 20조 원 투자하는 건이 굉장히 미국 사람 입장에서도,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매우 큰 건이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 반도체 사이클은, 과거에 비하면, 뭐 지금 슈퍼 사이클이 끝났냐, 맞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과거 한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항시 슈퍼사이클 상황들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자화되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시장의 확대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테일러 씨가 다 완공되어서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때 공급이 너무 과잉하는 거냐라는 거 한번 고민은 해보긴 해야 되는데, 어찌되었건 지금은 다들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상황들이 심상치 않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가 시장의 기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 같은 시장이 굳이 꼭 미국하고 똑같이
떨어져야 되냐, 올라갈 때도 떨어지고 떨어질 때는 또 같이 동조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말씀은 일단 드리고요. 물론 보유 편향도 좀 있긴 하겠죠. 자, 오늘 그 오미크론 소식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확진자가 자가격리 중이며 모든 밀접 접촉자들과 연락했으며 이들은 현재까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핵심은 오미크론의 치명률이에요. 치명률이 어떻게 나오냐는 건데 지금까지 몇 가지 우리한테 전해진 뉴스는 치명률이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치명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 다른데 막 지금 돌기가 뭐 스파이크 돌기가 더 많아졌고 이거는 어떤 과학자들 말로는 이게 이제 바이러스의 끝단을 가고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바이러스가 진보의 진보를 거쳐서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전염성이 강력한 일반 감기 같은 방향성으로 틀었다라는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라요. 사실이기를. 근데 어쨌든 그래서 기다려보고 치명률이 약하게 된다면 이 이슈는 의외로 부스팅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잘 보아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네, 부스팅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 근데 테이퍼링은 그렇지 않아요. 테이퍼링은 시장에 조금 더 영향을 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테이퍼링 강화로 인해서 미국 금리 인상 시점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앞으로 당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연준의 태도를 보고 있는데 2022년에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간 거고 23년도 중후반 정도나 금리 인상하지 않겠는가 봤는데 이게 정말 확 당겨진 거죠. 그래서 내년 6월은 아닌 것 같고 내후년 6월은 아닌 것 같고 내년이 거의 확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지금 내년에 3번?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 오늘 시장에 저는 이게 더 베이스된 공포감이었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에다 오미크론 공포가 더하니까 시장이 쭉 빠진 건데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의회 증언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12월 FOMC에서 몇 달 더 일찍 테이퍼링을 마무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파월 의장 얘기하셨고요. 자, 어제 언급한 것처럼 테이퍼링을 축소하는 것이 정말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테이퍼링이 금융시장의 파괴적 사건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까지도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돌연 일시적인 인플레도 아니고 인플레는 그냥 인플레고 인플레가 꽤 오래 갈 것 같고 그러니까 테이퍼링 강화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연준 인사로서의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그동안의 왕비둘기에서 확 변신을 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테이퍼링 속도는 당연히 빨라지는 거고 내년 6월 아니야. 내년 4월, 3월 이렇게 끝난다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의 공간을 얼마만큼 가지느냐 여부인데 이 금리 인상 공간이 확 줄어든 거죠. 기존에 6월 달에 마감하고 나면 내년에 물 건너갔으니까 내후년에 금리 인상하겠지 했는데 상반기 초반에 또는 1분기, 2분기 사이 고쯤에 끝내버리면 2분기 후반부터는 언제든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공포를 시장이 언제 느낄 것이냐 여부인데 채권 시장이 재미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단기물은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요. 3개월 물 올랐고요. 0.053, 그 다음에 2년물은 어차피 0.52인가 0.53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0.55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미크론 더브 앤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향후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채권시장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굳게 믿으면서 10년물 밖에서 뭔가 뻥하고 터졌어. 10년물 금리는 1.40%까지 예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1.40%, 1.3 근처까지요. 1.40%로 금리가 떨어졌고 30년물도 2.0까지 가던 게 2점대에서 1.745%까지 네, 떨어졌어요. 예. 네, 금리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 경기는 단기 금리는 올릴지라도 단기 금리를 올리는 순간 침체를 향해 갈 거야. 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 금융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는 69달러까지 올라가다가 65달러로 주저앉았고요. 금값은 뭐 요동치지 않습니다. 달러화는 소폭 올랐는데 오늘 달러화 상승은 전적으로 유로화 약세에
그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엔화도 강세고 여타 그 통화들도 강세입니다. 96.01달러로 달러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만 유로달러 1.1322고요. 엥은 113이었죠. 어제 113대였죠. 오늘 112.78. 원은요. 원은 오늘 뭐 장 개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달러 강세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177원이에요. 그 다음에 위안은 6.37로 소폭 올랐습니다. 6.372예요. 6. 어제 36대까지 갔죠. 그래서 얘네 마지노선이 6.35예요. 6.35에서 올해는 아마 견딜 거고요. 내년도에 이게 밑으로 깨질 건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위안화 강세는 원화 강세와 연동될 확률이 높고, 원화 강세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나쁜 뉴스는 아니다라는 말씀도 과거의 경험치를 통해서 전달을 드립니다. 자, 지금 지표 상황들 나왔는데요. 민간 고용 상황들이 상당히 늘었어요. 지금 그 53만 4천 명이 증가해서 예상치 50만 6천 명보다 꽤 많이 늘었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 자, 고용도 회복되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한번 베이지북 내용이 발표되는데 그거 한번 나눠보죠. 아, 미국의 경제활동이 대다수 지역에서 완만한 속도에서 보통의 속도로 성장했다라고 베이지북이 평가를 했고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강한 임금 증가세를 보고했다. 그래서 물가는 보통에서 강한 속도로 올랐다라고 얘기했어요. 베이지북이. 그러면서 이제 베이지북에서 이렇게 얘기하니 연준 의장도 바뀌고 다 연준 인사는 다 바뀌었으니까 강한 속도, 로부스트. 강한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면 뭐다? 금리 인상이다. 자, 금리 인상이 굉장히 땡겨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시장의 과제는 이 금리 인상을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신흥국 시장은 원래 더 취약합니다. 신흥국 시장은 취약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한 15% 정도가 날아갔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15%면 정말 많이 날아간 거예요. 20%면 큰 조정입니다. 여러분, 지수 20%면. 그래서 그거 한번 보셔야 되고, 베이지북에서 몇몇 지역에서 강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공급망 차질과 노동력 부족으로 억제되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그러면 그 임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속도는 계속 강한 흐름들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화두는 금리 인상과 연결된 내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 번의 조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시점에서 한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지금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예, 그렇습니다. 기업 뉴스 중에 재미난 뉴스 있어요. GM이 올해 세전 수익이 140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정도 되죠. 영업이익이 15조면은 세전 수익 15, 세전이니까 15조면은 주가가 100조는 넘어야 되는데, 그쵸? 근데 그거 안 되죠, 잘.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재고 감소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했다. 이 말이 됩니까? 재고가 줄었는데 매출이 증가했다?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재고가 감소를 한 바람에 세일을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상시 할인 매장이에요. 저희 할인 매장에 오시면, 근데 그 상시 할인 매장에서 정가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늘고 마진이 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저가형 반도체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저가형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서 자동차 값이 오르는데 완성차 업체들은 못 이기는 척하고 우리 저기 원가가 너무 올라서요. 차값 올려받을 수밖에 없어요. 해서 지금 이렇게 올려받은 거라면 이것도 인플레이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핵심 지표,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플레 지표는 주택 가격과 자동차 가격입니다. 신차 가격, 중고차 가격인데 신차 값이 오르면 중고차는 떨어지나요? 신차가 미친 듯이 많이 그
이렇게 발행이 되면, 그러니까 생산돼가지고 공급이 되면 중고차가 떨어지겠지만, 지금처럼 신차 가격이 오른 상태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덜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요인이고, 드디어 실제적인 인플레이션에 밀려서 연준 의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부터 시장을 타격할 것이다. 자, 미국 시장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주의가 필요한데, 시장 내용을 보니까 시장 내용을 메타가 오늘 4% 빠졌는데요. 메타 4% 빠진 거는 조금 이유가 있어요. 그 유럽에서 그 이 공정 경쟁 아니다라고 하면서 좀 거른 게 있죠. 계속 이런 이슈가 계속 터져 나와요. 지금 메타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약했던 거고요. 반도체 주식 중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3% 올랐고요. 그다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52주 신고가고요. ASML도 올랐어요. 1.5% 올랐고 KLA 덴코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모더나 의장이 발언, 사장이 그렇게 발언하고 나서 아주 모더나 지금 작살이 납니다. 11.8% 빠졌고요. 또 하나 해외여행이나 크루즈는 못 가게 생겼네. 그래서 관련주들도 지금 폭락했습니다. 노르지안 크루즈 또 8.8% 떨어졌고요. 네. 아메리칸 항공그룹 7.9, 델타항공도 아주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기술주들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애플은 실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은 안 좋은데 실적이 받쳐주는 성장주들은 버틸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실적이 안 받쳐줘서 꿈으로 간 성장주, 제가 일부, 야 이거 일부 좀 버블 같아요 했던 놈들은 금리 인상 시기엔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것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자, 여러분 시간 너무 늦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만난 시간이 없는데, 대신에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대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방송 사고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